안녕하세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은단호 역할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김혜윤에게 이재욱이란 합의되지 않은 오빠?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합의한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오빠라고 부른? 멤버 다섯 명인 보이그룹 이름대기? 다섯 명. 슈퍼주니어. SF9. 혼낼 뻔했다. 다섯 명? 뭐야? 잠시만요. 세븐틴. 그리고, 옛날 그런. 잠깐만요. 신화가 몇 명이죠? 신화. 신화 GOD. 맞아요. 96년생 맞아요. 아유, 휴. 그래도 SF9 말했으니까 됐어요. 어하루 배우들과 자주 나눈 대화는? 가장 많이 나눈 대화는 오늘 뭐 먹을 거야? 현장에 있다 보니까 누구누구가 더 맛있는 걸 먹느냐가 조금 살짝 경쟁 아닌 경쟁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 오늘 뭐 먹어? 이게 가장 많았던 대화인 것 같아요. 비밀 작가가 된다면 어땠을 것인가? 뭔가 이렇게 사라지게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실 하루 사라졌을 때 뭔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막 찾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막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엄마 잃어버린 듯한 느낌? 이름 삼행시. 조금 좀 이상해도 돼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김밥이 먹고 싶다. 윤기 잘 자르르는 김밥.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창의력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윤은 진짜 뭐가 없는 것 같아. 윤기 난다. 윤택하다. 3단 애교 보이기? 단호 대사로 그러면 할까요? 여자 옆을 좀만 가줄래? 이거 하나랑. 너무 부끄럽네요. 너네 왕자님? 이거랑. 뭐야, 너 눈 떴지, 이거. 네. 바로 다음 미션으로, 다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 아하. 노래 한 소절이요? 한 소절. 난 너에게.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OST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팬분들한테 편지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이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해주신 팬분이 계셨어요. 요즘 삶에 좀 의욕도 없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저 그 은단호라는 캐릭터를 보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보고 되게 많이 활력도 없고 그래서 수목이 기다려진다 라고 하면서 좀 되게 요즘 생동감 있는 삶을 사신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감사하고 뜻깊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김윤에게 로운이란. 로운이는 정말 동갑인데 되게 좋은 친구? 현장에서 되게 제가 사실 재욱이랑 이제 로운이랑 가장 많이 맞춰보면서 많이 의지를 했던 배우여서 되게 뭐 친구로서도 그렇고 동료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의지해서 좋은 친구? 미션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없거든요. 미션 아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오늘 뭐 먹지? 그니까 가장 좀 맛있는 걸 먹는 게 좀 뭔가 하나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랄까요? 그리고 좀 많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에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혜윤이라는 배우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많이 기대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